2강 음식점에서 어냐항. 잠깐만 안녕하세요. 하루 3분 베트남어 타오라고 합니다. 간단하면서 필요한 단어와 문장으로만 말하는 베트남어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음식점에서 유용한 표현 등 알아본 건데요. 그럼 본문부터 살펴볼까요? 입구에서 직원이 몇 명 있냐고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매 người ạ? Một. Gọi gì ạ? Chờ chút. Em ơi, cho tôi cái này. Đây ạ. Cảm ơn. Dùng hết chưa ạ? Rồi. Cần gì nữa không ạ? Không. Tính tiền. 보통 베트남 식당에 가면 입구에서 종업원이 인행 몇 명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때는 아까 대화처럼 간단하게 숫자로 얘기하면 됩니다. 한 명이면 못, 두 명은 하이, 세 명은 바, 네 명은 본 라고 하면 됩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단어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간단하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되겠죠? 안에 한 자리에 앉았으면 직원이 와서 거지 아 라고 물어보는데요. 아직 메뉴를 고르지 못했다면 잠시 시간 달라는 의미로 저 못 춥 저 못 춥 라고 말한 후 천천히 메뉴 고르면 됩니다. 베트남에서 종업원 부를 때 일반적으로 나이 더 어린 사람한테 쓰는 호칭으로 엠어이 엠어이 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메뉴판에서 원하는 메뉴를 가리키며 저 또이 갈나이 저 또이 갈나이 라고 하면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원할 때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딩띠안 딩띠안 라고 종업원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럼 오늘 배운 본문 다시 복습해 볼까요? Mấy người ạ? Một. Gọi gì ạ? Chờ chút. Em ơi, cho tôi cái này. Đây ạ. Cảm ơn. Dùng hết chưa ạ? Rồi. Cần gì nữa không ạ? Không. Tính tiền. 더 많은 응용 표현과 회화를 배우고 싶다면 레전드 하루 3분 베트남어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베트남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 즐기는 내 모습 상상하며 그럼 자가반 행가블라이!